많은 사랑받고 있는 국민 메뉴 삼겹살. 그런데 이곳 삼겹살 뭔가 다르긴 다른데, 삼겹살 표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썰린 칼질. 그동안 먹어오던 삼겹살과는 비교를 거부한다. 육즙을 머금고 있는 고기에서 진한 풍미가 느껴지는데, 어제 먹었지만 오늘 또 먹고 싶고, 오늘 먹었지만 내일 또 먹을 수 있는 음식, 삼겹살.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삼겹살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활력소와 같은 존재인데, 한입 가득 칼집 삼겹살, 그 맛이 궁금하다 궁금해. 고기가 이 칼집이 잘라 있어가지고 빨리 익고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요. 고기 두께 보시면 두껍잖아요. 칼집이 이렇게 두껍게 들어가서 씹을 때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한눈에 봐도 신선한 고기에 눈에 띄게 일정한 칼질 간격. 과연 이 고기에는 어떤 비법이 숨어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기 손질. 갑자기 주방 한켠에서 무언가를 찾는 박민영 고수. 이내 불대에 불을 붙이곤 고기 표면을 가열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잔털 제거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마크가 딱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제주도 흑돼지라고. 이곳에서 사용되는 고기는 제주도에서 자란 흑돼지. 아, 털이 되게 있네요. 영수증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진한 풍미를 자랑하는 제주 흑돼지. 제주. 박민영 고수가 고기를 손질할 때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 바로 고기의 두께인데요. 일반 삼겹살보다 꽤 두꺼워 보입니다. 훨씬 두꺼워요. 두께를 재보니 약 2.5cm. 익는 속도라든가 그리고 질감도, 육즙에 대한 보존성도 가장 좋은 두께가 한 2.5cm가 되는 것 같아요. 육즙을 최대한 많이 보존하기 위해 고기를 두껍게 써는 박민영 고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법 또 한 가지, 바로 칼질인데요. 2.5cm 두께의 고기에 촘촘한 칼집을 내는 것입니다. 박민영 고수의 속사포 칼질, 우와 빠르다 빨라. 근데 고수님, 칼집을 내는 이유는 뭔가요? 육즙이 배어나는 속도감도 좋고 두툼한 두께를 좀 빨리 익게 하기 위해서, 질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칼집을 많이 내고 있는 편입니다. 칼집을 낸 고기가 더 빨리 익는다는 얘기, 과연 사실일까 확인에 나섰는데요. 동일한 두께의 고기에 칼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각각 준비했습니다. 약 10분간 같은 조건에서 구워봤는데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10분 경과 후 고기의 단면을 잘라 확인해봤는데요. 칼집이 있는 고기는 속까지 골고루 잘 익은 반면, 칼집이 없는 고기는 덜 익어 핏기가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KBS